간밤 뉴욕진 씨가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한 가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 매수해도 좋을 종목들을 꼽아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종목 있는지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이 경제 회복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종목들 업종별로 분류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업종은 바로 럭셔리 브랜드를 판매하는 소매 업체와 관련된 브랜드입니다. 이 팟패치를 가장 최선호주로 꼽았는데요. 지난 3월부터 북미 지역 그리고 미국 지역에서 사치용품들, 럭셔리용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회복 관련 수혜주로 이와 관련된 팟패치를 가장 지금 현재 매수해볼 만한 좋은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업종은 항공업종입니다. 미국인들이 경제 회복 그리고 코로나19가 완전히 회복이 되고 나면 유럽으로 가장 많이 여행을 갈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브리티시 에어웨이즈를 가지고 있는 IAG를 가장 지금 매수해볼 만한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업종은 바로 철강 관련 종목입니다. 독일의 철강 그리고 엔지니어링 업체인 티센크루프를 베스트픽으로 꼽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엘리베이터 제조업체로 알고 계실 텐데 밴쿠버 아메리카는 유럽산 메탈에 대해서 최근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 앞으로 철강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고 티센크루프 V자 반등과 함께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2021년 임상암학회 아스코가 이제 곧 개최가 됩니다. 관련된 수혜 종목들도 역시나 소개를 했는데요. 특히나 이번 아스코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전보다는 좀 매력이 떨어질 것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긍정적인 주식들이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특히나 미드캡 종목들 위주로 추천 의견을 밝혔는데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퀵입니다. 임상 3상에 돌입을 한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면역 항암제인 옵디보 그리고 여보이로 역시나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종목 은 이번에 들어서 7% 넘게 상승했는데 앞으로 상승 탄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미국의 바이오테크 기업인 시애틀 제네틱스입니다. 방광 그리고 신장암 치료법에 대해서 이번 아스코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역시나 이 종목도 상승 탄력이 분명해 보인다라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밝혔습니다.